나 안 반가워? 자꾸 수화만 하다 보니까 말을 잊어먹는 거 있지? 손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이 나는데 말로는 생각이 안 나. 자꾸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근데 생각나도 말할 수 있어도 못하는 말이 있어. 아무래도 오빠한테 먼저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은 참을래? 여긴 스카이라운지도 아니고 와인도 없고 공주 대접도 못해주잖아. 말할 거 있어서. 뭔데? 이따 가르쳐 줄게. 지금 말하면 안 돼? 이따가. 안 되겠다. 그럼 이따 전화할게. 응? 기다릴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좀 늦었네요. 예.
수정 씨. 네? 오늘 밤에 비 온대요. 이제부터 장만하는데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제 더 연기가 차기 전에 해야겠다. 난 불 속에서 여자도 구해봤고 물에 빠진 아저씨도 구해봤어. 그런데 이젠 사랑에 빠진 한 남자를 구하고 싶어. 많이 늦었지? 받아줘. 경기장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송파구는 각종 강좌도 개설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 도봉구 쌍문 일동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소방관 2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서울 도봉소방서 소속 40살 서기수 씨, 30살 이준희 씨고 또 소방관 38살 이조영 씨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상 6층 지하 1층 철골 슬라브 건물로 지하 1층 신발 공장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일어났습니다. 끝으로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를 홍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20여일간 계속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절 보자고 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이진우 씨가 남긴 유품입니다.
Ha ha ha!